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진로 고민과 취업난, 생활고 등 청년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 NGO 사랑 광주리가 운영하는 청년센터 라브리는 최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유섭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청년센터 라브리. 청년들에게 무료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며 간식 나눔과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청년 마음 상담소를 개소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정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취업난이나 또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 또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고립감이나 우울감들이 많이 높으셔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상담가와 1대1로 진행되는 상담을 통해 청년들은 마음속에 있던 깊은 고민부터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털어놓습니다. 성격 심리 검사와 예술치료 등을 통해 막연했던 불안감과 우울감의 원인을 세밀히 살펴보며 공감과 위로,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삶이 너무 뭔가 약간 너무 어린애 같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다혜영이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하는 거일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거고 동굴 밖에서 저 숲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혜영이 지금 그 불안함도 안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청년 마음 상담소의 상담 과정은 정서적 위로를 넘어 청년들이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거 안에서 내 정체성이 어떤 거였고 내가 과연 무엇을 원했던 거고 내 에너지 방향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스스로 찾는 시간이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청년들은 과열된 경쟁 사회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채 취업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며 상담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거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거의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거나 뭐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찾는데 저를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돌아볼 수 있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슈가 있나 그거를 알아가는 것만으로 해도 그게 큰 시작이라고 first step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랑 광주리는 직장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청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